아, 전화 왔네? 어! 아이, 아, 무슨 소리야! 아, 사랑해, 사랑해, 나도! 아, 얼마만큼은!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을 거기다 쓰면 어떡해! 아유, 진짜! 아, 너 좀 아팠겠다. 아, 얘가 하늘만큼, 땅만큼을 원하는데 어떡해요? 야, 야, 하늘만큼, 땅만큼은 주기도 쓰는 거야. 하늘만큼, 무슨 하늘만큼, 땅만큼 거기다 쓰게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정규 씨, 예. 사랑이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 예. 난 근데 부러워요. 아, 왜요? 그렇게 그래도... 누군가에게 날 사랑하냐고 묻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 계시잖아요. 확인도 안 해. 뭔가 이쯤 돼서 또 괴태의 시가 한 구절 나올 것 같은 거. 아, 하나 나올까요? 예. 예. 저기 금방. 선생님. 예. 저희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물어봤어. 어, 너무, 너무 상투적이죠. 예. 너무 상투적인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겹고 그럴 때 우리들이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있죠. 아,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네. 세상은 왜 이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면 나오는 기도가 뭐냐. 주여. 아, 주여. 이 세상이 왜 이러합니까. 그리고 저절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기도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무엇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주제는 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입니다. 네. 오늘 수업 주기도문 5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기도였죠. 물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가장 적절하게 옮기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을 많이 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낙원 혹은 유토피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왠지... 네. 천국이라. 천국. 예. 잘 모르시는군요. 네.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유, 우죠. 그러니까 발음을 하자면. 네. 유, 그것은 없다. 그런 뜻이고요. 어. 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토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토포스는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없는 장소입니다. 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없어요. 없기에 더욱더 그리워합니다. 그러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유토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와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있어요.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관계 속에.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원치 않게 질병이 내게 찾아온다든지 누군가와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의 소망은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을 누리고 싶죠. 네. 그렇죠.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며 살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어떤 장소로서의 나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봐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며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여러분께 여쭐게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슬픔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 슬픔.
미움, 미움, 질투. 다툼, 시기, 권위, 권위, 경쟁, 질투, 숫자. 그런 것들, 욕망, 욕망, 또요? 죽음, 죽음. 아 여러분들이 너무 정답을 얘기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컴퓨터, 마귀, 사탄. 그 제 친구 시인의 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라비아 숫자로 모든 걸 치환하는 세상 참 힘겹죠. 등수 네 명의 학생이 있는데 시험 봐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그렇게 해서 사람 차별하는 거죠. 네. 1등이니까 꽤 좋은 학생으로 보고 네. 그렇다고 상훈 씨가 1등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 4등이라도 괜찮습니다. 4등이야 그래도. 그래도 4등이야. 네. 네.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좋아요. 상위권이죠. 네. 또 돈. 연봉 가지고 사람 따지고 네. 아파트 평수, 네. 자동차 배기량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인은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네,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쓰레기로 바꾸어 사는 삶이 합당한 거예요 안 합당한 거예요? 안 합당해요. 아시겠죠 무슨 네. 얘기인지 다 먹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안 심해요. 그럼 공해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해야 되죠. 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역동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지 네.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막연히 난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곡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없어요 하고 말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을 자꾸 미움에게 내주었던 새로 내주었던 네. 이 영역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방패. 방패. 미움에게 방패.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선한 것이 자리를 잡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산다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하늘 가는 길은 땅의 길하고 구별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땅에서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나를 하늘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네. 하늘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특별히 이제 도시화가 진행된 다음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참 없습니다. 늘 바쁩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분주하다고 하는 것이 신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죠. 누군가가 내게 얘기할 때 나 요즘 한가해 그러면 아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잘 못 나가는 사람. 외롭구나. 네. 그 사람. 요즘 나훈 씨가 일을 줄이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데 네. 그죠? 나훈 씨가 나 요즘 한가해 그러면 아 제가 인기를 잃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한가한데도 좀 바쁘다고 해야 하나? 네. 바쁜 척해야 하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분주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 하는 얘기. 네. 오래전에 강의를 해서 잊어버렸군요. 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이제
분주할 망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마음심하고 망할 망자가 있잖아요. 마음심이 이 망자의 밑으로 가면 잊을 망자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음심하고 망할 망이 있는데 분주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분망하다, 공사다망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아, 나의 이웃에게 소중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근본적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분주함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너무나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무 분주해요. 할 일이 많고.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유가 없어. 네, 바쁜데 이 사람이 왜 날 찾아왔어? 그렇죠. 목사인데도요.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힘든데 교인이 찾아오면 네. 목사 체면에 왜 오셨습니까? 나 바쁩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네. 아 들어오세요.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계산해. 이 사람이 언제 갈 것인가. 아, 그때부터. 왜 빨리 가줘야 내가 지금 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네. 그 사람을 처리해야 할 일거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분주함이 빚어내고 있는 악마적인 삶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나도 나의 확신에 대해서 배신하고 살고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은 자기 역량의 70% 정도만 발휘하고 살아야 타인을 위한 여백이 생긴대요. 아. 누군가가 찾아올 때도 시간의 여백, 네. 정신의 여백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상훈 씨가 날 찾아왔을 때 정말 흔쾌히 맞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삶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여백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빈 공간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 도시의 삶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70%를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고 120% 능력을 발휘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쌓이냐면 분노도 쌓이고 아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도 쌓이고 불친절함이 쌓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환대하는 공간이 아니라 환대가 아니라 적대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든지 경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곤해요. 잠을 많이 자도. 그렇죠. 집에서 하루 잘 쉬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피곤해요. 맞아요. 예. 아, 진짜로요. 아, 그렇죠. 예. 왜 그럴까? 그것은요.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속에 생기는 것은 진정한 쉼이 와요.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만 바쳐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난 마음들, 내 속에 자라난 적대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시작할 때 일이 분주해도 내 속에 참 쉼이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속에 참 쉼이 차 있게 될 때 사람을 대하는 내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란 씨를 바라볼 때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보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적대의 마음, 거칠어진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네. 또 혼돈되었던 그 마음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실 때 내 네. 속에 여백이 생겨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돼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만 이렇게 각박해진 건 아닙니다. 요즘은 농촌, 어촌에 사는 사람들도요. 도시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화려한 삶의 모습이 비춰지고요. 네. 그 삶을 나도 다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네. 욕망이 보편화된 겁니다. 어렵게 네.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욕망은 채워질 리가 없어요. 네. 언제나
욕망이 채워지면은 또 다른 욕망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이 쾌락의 평등주의 혹은 욕망의 보편성 이런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유토피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요? 없는 장소입니다.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허구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망한 거. 네, 허망한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욕망 없이는 살 수 없죠. 욕망이 있어야 그래도 역동적으로 살 힘이 있지만 욕망의 문제는 뭐냐?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하는 얘기, 여러분 욕망이 내게 떠오를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 됐네. 됐네. 나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과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건배를 할 때 그런데요. 이대로. 이대로.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 17편. 네. 14절. 14절인데요. 미란 씨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자이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 새번역 성경은 네. 이 대목의 앞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몫, 누려야 할 몫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받을 몫,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랍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구나. 네, 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만큼을 가져왔더니 정규 씨 목이 없어져서 네. 정규 씨가 누릴 몫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정규 씨는 불행해졌어요. 네, 빨리 주세요. 예, 나눠야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보세요. 재물인데 그 재물이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의 재물. 누구의 거예요? 주의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전유해버리고 만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즉 후손들에게 다 물려줘.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네.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만은 여름이 옵니다만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네. 나고 그래서 다 쓸고 가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
농작물을 쓸고 내려간 그 폐허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이 공허한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난 그 눈길 자체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내게는 들려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 이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기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믿음이 깊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철들자 망령. 네.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네. 무슨 뜻이에요? 그거죠. 그거죠. 말 그대로 뭐. 철이 들 때 되면 이제 뭐. 철이 들었는데. 철이 늦게 든다는 거죠. 망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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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그거죠. 뭐 그러니까. 네. 늦은 거죠. 이제. 거시기가 생각나요. 네. 그죠? 거시기. 네. 네. 거시기 하죠. 예. 네. 네. 철들자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1년을 24절기로 나눠가지고 우리 옛사람들은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4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달력을 보지 않더라도 네. 알 수 있는 것이 철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삶의 원리로 적용하자고 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철들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나 좋을 대로 하지 않아요. 철든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 신앙인이 철들었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거든요. 그 마음 아픔을 내가 알아들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이게 철든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삶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서 그가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죠.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가지고 갈 때입니다. 네. 그런 신앙인이 철든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부정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은 신앙 간증이 나왔는데 그 신앙 간증들은 어떤 거예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증을 듣고 사람들은 아멘 그러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병나은 사람도 있고 뭔가가 잘된 사람도 있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잘 믿었는데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병이 나은 사람들만 간증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병 낫지 않은 사람은 내가 믿음에 문제가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네.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네.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가장 깊은 복이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그 삶이 성숙한 삶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나를 당신께 더 깊이 비끄러 매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난감합니다.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네.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Radical Optimis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역하자면 철저한 낙관론입니다. 철저한 낙관론이에요. 네. 대충 낙관하는 게 아니고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실패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셔. 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네. 낙관론입니다. 네. 지금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리라 하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까닭은 바로 내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힘찬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승리함을 믿는 사람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악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가장 철저하게 살아냈던 분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예수님. 여러분도 그분 이름을 알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 떠오르는 기도가 있죠. 나의 원대로 네. 마옵시고 아버지의 네. 원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지요. 세상의 폭력이 당신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싸한 느낌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 내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구나. 그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할 만하시거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이 기도를 한 달음에 해치우면 안 돼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긴 진실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예수님도 살고 싶었던 생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꼭 죽음 아니면은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깊이 침묵하시는 거죠. 네. 침묵이 때로는 답이죠.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냐? 코로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삶은 그러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하여 자기 뜻을 포기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요. 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예. 그때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통의 깊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침묵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셔.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품에 당신을 맡기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얘기한 뭐예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런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셨던 분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지 기도만 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도록 살아야 할까요? 구현되도록. 당연히 구현되도록 살아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아,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당신 앞에 이끌어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몫을 풍부하게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집힌 사람들이 뭘 하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배가 불뚝하게 나오고 그렇죠? 파리가 눈에 이렇게 잔뜩 앉았는데도 쫓을 기운조차 없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이 살지 않게 주셔서.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 고통받는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겠구나.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안락한 삶 내려두고 그곳에 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바치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같지 않고 내게 풍부함을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은 신령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기도예요. 네.
이걸 우리들이 이제 알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인간의 한 인간,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성례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이주노동자들이 와가지고 흑인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머물렀던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성심껏 도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좀 있었어요. 한 번은 거기에 올라갔더니 사일러스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노동자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일러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 어디 읽고 있어? 그러자 주님 기도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사일러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를 너는 어떻게 이해해? 그렇게 물었더니 사일러스가 즉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저처럼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삶의 조건이 제 아무리 힘겹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놀랍죠? 네.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바친 사람은 삶을 통하여 그 기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는 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자로 써볼게요. 말씀은 한자로 뭐죠? 말씀 언. 언. 이루어지다, 이루다, 이룰 성. 성. 이렇게 썼더니 말씀이 이루어지다를 썼더니 뭐가 됐어요? 성자입니다. 성실하다 할 때의 성자죠. 성실할 성자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언약관계에 충실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실한 삶이에요, 정말로.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 저런 성실한 삶입니다. 네. 그렇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달리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자기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께 기도 바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찬양 때문에 마음 상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고 그것은 성실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실한 삶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라는 그 의미가요. 되게 거창한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정말 일상적인 네, 삶 속에서 구현해 갈 수 있는 네, 일들이죠. 저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라는 네. 거라는 게 되게 이제 가까운 저희의 일이라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네. 아, 정말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내가 하고 싶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사이러스? 네. 사이러스? 예, 사이러스. 예. 그 친구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꾸 귀에 맴도네요. 네, 머릿속에 그렇죠. 계속 맴도네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예.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 말뜻이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 이게 되게 봤을 때 어떤 하나로 정의를 할 수 없는 옳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들을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저는 사실 이제 어제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이렇게 좀 하다가 어떤 블로그에서 저희 노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이 저희 노래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고 내가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생각났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네. 예. 살렸어, 살렸어. 아, 너무 예. 오늘 말씀이 진짜. 네. 아무튼 잘 살리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말씀을 되게 감동이 너무 깊었어요. 정규가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좀 약간 나는 너무 내가 좀 회개가스럽다. 회개가스러워. 네.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막 이렇게 주문하듯이 막 쪼그려 주시면 하듯이 막.